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에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0년 9월 예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송파울루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8월달 예언을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8월달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태풍이 홍콩, 대만, 필리핀, 일본과 중국에 접근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에는 하구핏, 바비, 마이사카 같은 태풍이 몰아서 접근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테러로 50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차만 지역에만 5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백신 출시가 임박해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3.5%였던 실업률이 7월 말에는 10.2%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1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30일 디종 키제가 경찰관에 의하여 사망되는 사고로 인하여 미국 내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가 홍수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에만 73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70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폭우가 쏟아진다, 그리고 열풍이 여러 명을 희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만 33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경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지산 반경 200km 내에서 2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실제로는 6월달 이후 분화구에 접근 금지를 내린 경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수도 부근에서 15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무려 6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온이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강타하고 폭풍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마이삭은 8월 31일 태국 인근을 지날 때 풍속은 초당 90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위기에 국내 시장을 부흥하고자 하지만 폭우와 고열이 사망자를 유발하고 국토를 파괴한다는 예언이 있었고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8월 8일과 8월 17일 시장 지역에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테러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UAE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오히려 현지에서는 풍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밀 등 작물에 영향을 미치고 댐은 위험에 빠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산사 따바라고 하는 삼협댐이 붕괴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지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18일 6.6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메콩강의 수위가 평년의 70%에 달하여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폭풍이 일부 지역을 파괴시키고 공장 폭발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풍이 강타한 것은 맞지만 2014년과 같은 큰 폭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10일 시나붕 화산이 폭발하였고 화산재가 5,000m 높이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탈선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달 3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은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UAE에서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UAE와 가까운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190명 이상이 사망하고 15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베이루트에는 특파원들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리포터들이 UAE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세린웨이 예언은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주세린웨이 9월달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완성에는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완성된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전염병 예방을 막기 위하여 백신을 강제 접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베 퇴임으로 일본 경제 문제가 향후 2년간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시위가 확산되고 환율 변동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11월 미국에는 정치 변화가 있지만 그전에 강풍이 많은 가정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총기 위협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태풍 마이삭은 강력해져서 5일까지 파괴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 터키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테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폭발, 화재가 생긴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에서는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는 가뭄으로 고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나 태국 수도에서 폭발물 공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베트남, 미얀마에 홍수가 발생한다고 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홍콩과 대만, 마카오가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일부 한국 업체는 마스크 등으로 큰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키,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폭탄 테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명 연예인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위독해진다는 예언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트 16세와 그 형제들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주세린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린 루스의 2020년 9월달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